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PC업계 최대 박람회죠. 컴퓨텍스 2023이 올해는 대만에서 열렸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주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신제품과 이슈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RM입니다. ARM은 새로운 CPU와 GPU를 담은 차세대 컴퓨트 플랫폼 TCS23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TCS23은 전세대 버전인 22보다도 이 CPU와 GPU 성능이 대폭 향상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ARM이 이번 컴퓨텍스에서 강조한 것은 올해부터 투입될 5세대 GPU, 이모탈리스 G720 GPU인데요. 원래 GPU는 컴퓨터 게임 같은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반도체지만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으면서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PU를 차지 위한 기업들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시장의 1위 사업자지만 GPU가 강조되는 최근에는 존재감을 제대로 뽐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퓨텍스에서 인텔은 GPU 시장에 새로운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기존 CPU와 GPU가 처리하던 AI 연산에 비전 처리 장치 VPU가 더해진 노트북용 프로세서 메테오 레이크를 발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AI 시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퀄컴인데요. 퀄컴은 최근 다양한 행사에서 생성형 AI를 시연하고 있죠. 이번 컴퓨텍스에서 퀄컴은 지난해 말 출시한 스냅드래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히 스냅드래곤에 탑재된 AI 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처리를 위한 슈퍼컴퓨터 DGX-GH200을 이번 컴퓨텍스에서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 DGX-GH200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올 연말부터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생성형 AI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은 그야말로 AI 반도체 분야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엔비디아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인데요.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이제 요즘 AI와 관련된 내용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GPU, 거의 단독으로 엔비디아가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 투자 힌트로 한번 연결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세부적인 내용 좀 보겠는데요. 자, 우선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게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있고요. 우선은 폭발한 AI 반도체 수요, 그리고 섹터의 훈풍이 불어온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AI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발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네네.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딱 다루기 좋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 네, 반도체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네. 좀 분위기가 또 애매해지고 있죠. 반도체보다 오늘 또 2차 전지가 조금 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또 음식료, 식품 쪽들이 또 가지를 그렇죠. 않나. 그리고 네. 또 이제 오전에 굉장히 또 어수선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아. 저희가 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새벽에 무슨 막 사이렌 같은 거 울려가지고 네. 괜찮냐 막 이러고선 그랬죠. 네. 저는 네.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다시 군대 가네요. 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최전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는 다 부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간담이 선을 했었던 그렇죠.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네. 결국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AI가 발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오전과 같은 일도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결국 AI가 정확하게 딱 이 매뉴얼대로만 할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AI에 대해서 AI 반도체가 그렇게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켓입니다. 거의. 네, 지금 로켓 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의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지금 애플도 못한 일을 이제 엔비디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는 5월 26일 기준이고 이제 네. 시총 1조 달러를 넘어갔죠. 그래서 아마존을 바짝 뒤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네요. 지금 이 기세라면은 뭐 더 갈 기세예요. 지금 사실 한 3위까지도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이제 치고 가는 원인 AI 반도체의 수요 폭발. 애초에 이제 이 그래픽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이제 CPU에서 GPU로 이제 발전이 된 맞아요. 거였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CPI 다음에 이제 이 GPU가 발전이 된 건데 CPU 네. 다음에 네. 그런데 사실 원래는 게임 쪽에 많이 쓰였었죠. 통상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게임하고 많이 연동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게임을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픽 카드가 최신제 어떻게 이제 또 발전이 되어가는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이제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AI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핵심으로 떠오를 줄이야. GPU가 아무래도 이제 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용량이 워낙에 이제 AI 서버가 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그렇군요. CPU보다는 GPU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산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GPU가 계속적으로 이 가치가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현재 GPU의 전체 이 점유율을 90% 이상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세계 시장이 90%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유일무이한 거예요. 유일무이.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AI 서버의 출하량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비디아한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GPU 수요 또한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런 거군요. 이제 이 굉장히 좀 유명한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네. 올해 AI 서버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에 약 120만 대가 출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지금 GPU 수요가 워낙에 이제 뛰어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한번 주문하면 1년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GPU도 그렇다라고 해요. GPU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제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 거죠?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거죠.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다른 데서는 못 만들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CEO는 좋겠네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AI용 GPU 소매 가격이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400만 원 정도 해요. 4,400만 원. 네, 4,400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싸네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공급은 딸리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올해 이 전체 서버 출하량의 약 한 9% 정도를 AI 서버가 이제 차지할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026년까지 15%로 늘어날 거다.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약 한 22%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AI 서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네요. AI 서버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그렇죠.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러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반사적으로 수혜가 또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HBM이라고 하는 디램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냥 고성능 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성능 디램인데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점유율이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죠. 그러네요. 마이크론이 10%고 일반 디램보다 이제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훨씬 더 이제 전송 속도를 높인 제품이에요. 아파트처럼 쌓아. 네, 아파트처럼 쌓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훨씬 고성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서버 출하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HBM 수요가 지난해보다 58% 늘어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30% 더 늘어날 거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거 GPU를 계속해서 이제 좀 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업들도 다 AI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GPU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 비유를 한 거죠. GPU가 부족한 사장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휴지 부족한 것과 같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뭐 AI 반도체, HBM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회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닉스의 반사적인 이제 수액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HBM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DRAM 시장도 당연히 회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3를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사 수혜가 계속해서 이제 이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 열리면서 네.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 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AI 공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웬만한 덩치 있는 기업들은 다 AI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했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네.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죠. 다 이제 서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미래의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을 이제 가속 컴퓨팅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속 컴퓨팅.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뭐 CPU를 활용을 해서 네. 뭐 $1,000,000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CPU 대비 GPU를 이제 서버로 전환을 했을 때 GPU 네. 서버로 전환을 했을 때 CPU 대비 약 한 44배 정도의 성능을 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효율이 더 좋은 거군요. 효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이제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전력소비량도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네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그레이소포 같은 이러한 강력한 GPU 시스템이 탑재된 이러한 제품들, 서버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 기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러한 수요 폭발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기점을 좀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수요가 폭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모든 기업들이 이제 AI를 준비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AI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 이제 곧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AI는 정말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눈앞에 있는 이야기구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비교를 좀 해주셔서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로 뜬 그런 또 여러 가지 뭐 회사들도 많았었는데 엔비디아도 향후 몇 년 뒤가 되면 진짜 엄청난 회사가 되겠겠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누구나 좋은 기업인 걸 아는데 그렇죠. 더 좋아질 것 같으니 진짜 복이 터졌다. 네, 이거 뭐 눌릴 때마다 또 사모아야 되나 아,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섹터에 AI로 예전에 한번 이거 약간 좀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이 됐었는데 또 다른 느낌을 조금 더 훈풍이 오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반도체가 시장에 지금 악재가 또 워낙에 컸기 때문에 네. 시장을 이끌어주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살짝 쉬어가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곡물주들이나 혹은 이제 식품,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산물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약간 이쪽이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두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네. 대형주 쪽에 몰려있죠. 수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살 건 없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 말을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종목 살 건 없지? 그게 내 건, 맞아요. 내 건 왜 안 오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건 왜 안 오르지? 왜 이렇게 살 게 없지? 그게 맞는 시장입니다, 사실. 그런 시장이 맞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이걸 봐야겠죠. 중요하죠. 지금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거시경제 불확실성들,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네.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하고 지금 계속 수급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쇄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완전하게 다 좋은 종목들로 이 수급이 퍼져나간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대형주들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일부 시스템 반도체 쪽들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날아가 버린 네. 이러한 종목들만 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훈풍이 계속 지속될 것 같잖아요. AI 반도체 훈풍이 DRAM 가격 회복해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메모리 업황도 회복을 해주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돌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에 결국 훈풍이 또 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KLX 반도체 지수인데 네.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왔었던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몫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목에 갔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소형주들 다 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네,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군요.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주면서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네. 보통은 반도체 반등 사이클을 어떻게 도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먼저 후공정 쪽이 반응을 보입니다. 후공정이 먼저 이제 가동을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할 거다. 그렇죠. 이런 이제 기대감이 들고 예, 예.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쪽이 실적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 쪽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선순환에 알고 있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대형주도 네. 올라오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업황 회복 쪽으로 약간의 시선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다시 한번 후공정, 소재 부품, 설비 투자, 네. 장비 쪽 이쪽으로 돌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기억을 해놨다가 저는 반드시 지금 현재 대형주에 몰려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몰려있는 쪽이 지금 다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수급이 흘러가는 그림을 기대를 해서 우리가 반도체 반등 사이클을 기대를 해놨다가 소부장이나 혹은 이제 뭐 후공정 쪽, 뭐 후공정 쪽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분석감 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반등 사이클을 기대를 해놨다가 결국에 지금 분위기는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닥 완전히 잡은 것 같고 이제 회복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버려서 네.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까지도 쭉쭉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반도체 반등 사이클을 기억을 해놨다가 네. 그 이제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를 한번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고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세요? 지금 사실 시간을 예측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6월달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서도 눈치 보기 장세도 펼쳐질 거고 시장도 지금 수급이 너무 저는 오늘도 중구난방인 것 같거든요. 오전에 예, 반도체 예.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가는 듯 했더니 예. 갑자기 곡물 넣더니 갑자기 또 이제 해산물 CJ시푸드 같은 이런 종목 결국에는 지금 계속 호재와 악재가 싸우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크게 뛰어오르기 전까지는 네. 시장은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시기 FOMC가 끝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물가가 좀 더 낮게 나와준다라든지 네. 이러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 그러면 확실하게 좀 시장의 강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조금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네. 초강세 결국에는 AI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간다. 네. 이 부분은 이제 DRAM 쪽에 그리고 DRAM이 회복되면서 메모리 업황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 사이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선순환을 이어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는 사이클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소형주 쪽은 지금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 이쪽은 반드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쪽은 이제 매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수급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가고 시장이 여전히 조금 6월 달에 다가올 이슈들에 대해서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반도체 반등 사이클에 이러한 이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수급이 들어갈 때 매매를 준비해보자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이슈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오후장에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